오씨 뭐야 차라리 푸틴한테 쫓기는 게 나아. 자, 오늘 알아볼 게임은 스팀 공포 게임인 하우스 오브 디텐션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트럼프, 그 다음에 오바마, 여기 이분은 누구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푸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를 자세히 보시면은 빌리가 들어가 있죠. 이제 여러분은 어떤 게 공포인지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뭐야. 당신이 18세 이상 없이 재생을 시작하겠냐고? 근데 이거 번역 왜 이래? 가보자. Disobedience, huh? That's a mistake. 이게 왜 공포에 있는지 근데 조금 예상될 것 같은데. 자. 뭐야? What happened? 야, 이거 푸틴 너무 똑같이 맞는 거 아니야? 당신은 이해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일어나 목에 비문 슬레이브와 칼라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얀 액체의 머그컵은 하고. 이게 뭐야? 그냥 구글 번역에 돌렸나? 뭐 뭔 소린지는 모르겠는데. 자, 구금의 집. I just watched the Gachimuchi remix on YouTube and now I'm here. 자, 잠깐만. 마우스가 너무 반응이 높은데. 아이고, 근데 이거 빌리인 게 너무 신경 쓰이나? 잠깐만, 마우스가 너무 빨라. 잠깐만. 이게 왜 공포야, 근데? 이거 마우스가 약간 빌리인 게 게이드한테 쫓긴다는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좀 무서워. 이게 무섭나? 근데 분위기는 확실히 공포게임 느낌이 나죠. 보니까 이 핫로드라는 아이템을 18개 모으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가 봐. 근데 왜 자꾸 불안하게 핫로드라고 하는 거야? 뭐 일단 계속 움직여보면 뭐가 나오겠지? 그리고 또 브금이 약간 좀 공포게임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익살스러운 느낌이다. 누구 따라오는 거 아니지? 그림자가 좀 이상한데? 자, 근데 이게 뭐야? 페인트 같은 거를 왜 계속 어? 못 지나가네? 뭐야? 왜 못 움직여? 어? 왜 못 나가? 어? 야, 이거 왜 못 지나가냐, 근데? 나 근데 이거 왜. 그리고 또 옷은 벗고 있어. 야, 근데 신기한 거는 내가 지금. 뭐냐. 양팔이 다 보이는데 손전등은 또 어떻게 드는 거야? 뭐 제3의 손이 따로 있나? 아이, 뭐 길이 제대로 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게임이 약간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어디 여기는 가지겠지? 어떻게 여기는 또 가지네? 자, 푸틴. 아, 저건 또 이제 무슨 초상화 같은 거 다섯 개를 모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거 공포 게임 뭐야? 정면에 방금 뭐가 보였어. 푸틴 초상화 또 찾으면 되지. 그리고 지금 체력도 115. 자, 계속 움직여봅시다. 자, 또 헬스장이네. 자, 먹자. 야, 보기만 해도 헬창들이 환장할 게 보이다. 뭐야? 화면이 왜 흔들려? 오씨! 뭐야?
어, 야, 야, 이거 어떡해. 어, 뭐야, 야. 뭐야, 이거. 방금 트럼프 아니야? 야, 진짜 개 놀랬네. 아, 무서워 뒤질 뻔했네. 자, 계속 움직여보자. 이것도 뭐야? 아, 저 하드 로드가 너무 좀 신경 쓰이는데. 자. 이건 top load. Top load. 여기 근데 뭐 하는데요?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지. 여기 뭐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여기는 열 수 있나? 어, 따로 뭐 열 수 있는 뭐 문은 아닌 것 같죠. 계속 움직여 봅시다. 아씨, 아까 전에 이제 헬스장에서 갑자기 트럼프 튀어나오고 깜짝 놀랐네. 아니, 인기척은 좀 그래도 내줘야지. 아, 내가 이런 류의 게임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가 봐. 아씨, 길 어디냐? 뭐야? 아이, 존나 무섭네. 야야야야. 나 이거 방금 어떻게 하는 거야? 아씨. 아, 야, 저 그만 쫓아오면 안 돼? 아씨. 아, 쉬프트를 누르면 달릴 수 있구나. 아, 근데 이거 하드로드 진짜 이거 거슬려 죽겠네. 자, 계속 움직여 볼게요. 웃긴 거는 내가 손이 세 개야. 근데 이제 대충 얘들이 나타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뭐 미친 듯이 도망쳐야 되는 거네. 지금 나는 빤스만 입고 있고 쟤들은 미친 듯이 달려오는데. 자. 아, 선풍기 소리 너무 지금 거슬린다. 잠깐만. 어, 지금 전면에 푸틴 보이죠? 어, 쟤 쫓아오는 거 아니지? 아니지? 어씨, 야, 근데 이거 좀 무섭기는 해. 벌써 17개, 18개 중에 7개 모았죠. 순조롭게 깰 것 같아. 어, 지금, 자, 8개. 푸틴 안 오지? 안 오지, 안 오지? 아씨. 야, 근데 이게 게임이 좀 최적화가 덜 되기는 했어. 컴퓨터 그 팬이 너무 빨리 돌아가. 잠깐만. 뭐 없지? 누구 안 나오지? 나오지 마. 아까 내가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나왔으니까, 아, 이쪽이 맞구나. 푸틴이 지금 돌고 있나봐.
오아지까지는. 어, 트럼프야. 아씨. 야, 나 얘가 제일 무서워. 와, 진짜. 자. 나 본 거 아니지? 아, 씨! 봤어, 어떡해! 야, 존나 무서워! 아, 씨! 야, 도망쳐! 야! 야, 진짜 무섭다! 야, 때리는 소리도 왜 하필 왜 저래? 야, 진짜, 땀나. 야, 이거 봐. 야, 어! 살려줘. 아, 미친, 니에 푸틴 오고 있어. 야, 잠깐만. 야, 길어디야? 아, 왜, 야, 언제까지 쫓아와? 야, 그만 좀 와. 아씨. 아, 미친. 아, 돌아버리겠네. 야. 오. 야, 때리는 소리 실화야? 아, 진짜. 야, 푸틴이랑 트럼프 같이 오고 있어. 개 무서워. 야, 그만아. 안 오지. 하나? 다행이다. 여러분, 나 지금 등에 식은 좀 장난이게 났어. 와. 야, 푸틴은 안 무서운데 트럼프 졸라 무서워. 잠깐만. 원래대로라면은 여기 그 트럼프 나오는 길이거든요? 여기 헬스장 나오는 길이란 말이야. 지금 몇 개 안 남았어? 네 개에다가 두 개만 더 모으면 돼. 아무도 안 나오지? 아, 근데 이거 오프닝 때 그 오바마도 있어가지고. 이거 오바마가 언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 아, 체력이 그래 조금 차긴 하네. 아무도 없지? 어? 빌리 유림이네? 야, 지금 다 왔던 길인데, 여기만 지금 아까 보니까 길이 안 열렸어. 아, 잠겨 있잖아. 자, 그러면 지금 남은 길이 하나거든요. 왜? 트럼프한테 또 걸리기 전에. 아니, 쟤들이 결국은 다 저기 뭐냐, 리스폰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네. 만일 지금 저기서 또 트럼프한테 걸렸으면은, 또 엉덩이 막 미친 듯이 막 두들겨 맞으면서 죽었어야 되거든요. 아, 이 게임.
야, 게임이 어려운 건 아닌데 쫓아올 때 진짜 무섭긴 무서워. 그 특유의 그 여러분 공포감이 있습니다. 없죠? 자, 쭉 가보자. 아무도 없지? 여기는 누가 한번 쫓아오고 하진 않지? 어? 하나 더 있고. 아니 근데 여기 왜 못 지나가? 아 왠지 저거 안 가면은 여기가 못 깰 것 같은데. 아 맞다 아니다 여기로 가면 안 되겠다. 야, 내가 아까 보니까 야, 차라리 푸틴한테 쫓기는 게 나아. 야, 뭐야? 와, 야, 어, 야, 진짜 놀랐어. 와. 야, 나 근데 아까 왜 걸린 거야? 야. 야, 여기 원래 푸틴 지나가는 자리 아니잖아. 아씨. 아이고, 야, 너무 쫄인다. 아니, 푸틴 아까 순간이동 시. 야, 봐. 지금도 아무도 없어. 아, 나 무섭게. 야, 잠깐만, 이거 해창들 숨소리야, 뭐야. 야, 이 거친 숨소리 뭐냐? 불안하게. 아씨. 야, 저거 푸틴이지. 아. 아이, 야, 잠깐만, 저기 지나가야 되는데. 어, 아, 다행이다. 돌아간다. 오, 잠깐만, 지금 묘하게 보여요. 아, 내가 라이트가 켜져 있었구나. 아. 자, 푸틴, 지금. 왼쪽으로 갔어. 야, 가장 안전한 데가 저게 등 뒤랬어. 푸틴 뒤로 가면 살 수 있을 거야. 야, 갑자기 턴하지 마라. 여기 헬스장이었고. 아씨. 야, 오지마. 아씨. 아, 오지마. 제발 오지마. 오지마. 푸틴이 형 살려줘, 제발. 오지마. 못 봤지. 야, 이거 길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어? 오, 야, 점프하니까 내려가죠. 야, 이거 나 버그인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이게 약간 좀 그 뭐냐, 게임이 약간 좀 미완성 단계에 있나 봐. 이게 뭐 완벽하게 딱 들어가고 하진 않네. 이게 처음 했을 때는. 야, 잠깐만.
야, 방금 누구 지나갔는데? 야, 여기 샤워장이 여기. 야,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잠깐만. 지금 두 개만 더 찾으면 되거든? 아니, 장소가 왠지 여기에. 어, 야, 잠깐만. 야, 오바마야, 오바마. 어, 저 왠지 오바마야. 아, 근데 여기 장소 왜 이렇게 쓸데없이 크게 만들어놨어? 오! 아, 근데 여기는 좀 쫓길 일은 없겠다. 자, 지금 저거 핫로드 하나만 더 마시면 되거든? 오! 찾았어, 찾았어. 던전 룸으로 돌아가라고? 던전 룸이 어디야? 내가. 야, 근데 여기는 장소가 너무 넓어가지고. 오, 요, 야, 야, 이건 좀 쉬운데? 야, 게임이, 뭐, 좀 쫓기는 공포 이런 건 있는데, 솔직히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자. 야, 이거 봐요. 또 갇혔어. 근데 점프하면 나오기는 해. 던전룸이 아까 내가 처음에 리스폰됐던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겠지? 아씨, 이거 야, 계속 뒤돌아보게 돼. 자, 던전룸이 어디냐? 야, 이거 불안하게 음악 왜 바뀌는 거야? 야, 갑자기 튀어나오지 마라. 화낸다. 깼지? 여기 오면 깬 거지? 야, 이거 깬 거 아니야? 어디로 가야 돼? 야, 던전. 아저씨. 아저씨가 여기 왜 있습니까? 아니. 뭐야, 유령이야? 어디 갔어? 아씨. 야, 던전룸이 어디야? 설명은 해줘야지. 오! 여기야? 깬 거야? 깬 거야? 여러분, 깼습니다. 와. 되게 식은땀, 씨. 와. 지금까지 하우스 오브 디텐션, 네, 게이드를 피해서 도망치는, 네,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네, 더욱더 재미나고 아찔한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봐요!